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고무 바켓에서 지금 이 호야 쭉 내려오니까 키가 한 2m 이상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호야가 유튜브 동영상에 심는 모습을 올린 것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2020년 8월 12일 날 여름에 이렇게 옮겨 심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트, 10cm 포트, 호야 10cm 포트, 이것을 네 포트를 심었는데, 지금 한 17개월째, 1년하고 5개월째입니다. 17개월째, 지금 이 정도 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만져보면 탱탱해요. 지금 탱탱하고, 돌려봐도, 분지수도 가지수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보기가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져보니까 입이 탱탱해요. 지금부터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어서 지금 막아졌기 때문에 니치소일이 밑에 있고 수분도 거기 있을 뿐더러 지금부터 말려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달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화합분화로 이렇게 옮겨서 내년 한 4월부터 5월부터 꽃이 맺힐 수 있도록 화분화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또 꽃망울이 꽃이 맺히게 되면은 웅장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년 지금 하고도 5개월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컸다는 것은 이 니치소일의 효능이 아닌가. 그리고 환경 좀 크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마음껏 뿌리도 뽑고 이렇게 영양분도 빨아먹고 이렇게 굉장히 이러한 호야가 그 조건을 맞춰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m 이상 웅장하게 큰 모습을 여러분 앞에 잘 크고 있다는 것. 어느 분들이 또그 호야 심은 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래요. 잘 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키우는 분들도 있고, 뭐, 죽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호야 키우면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큰, 현재로서는 큰 병이 없는데, 간혹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깍지벌레. 깍지벌레가 있다면은 전문 약제. 수시로 관찰해서 일회용 비닐로 장갑 끼고, 좀 그것을 짓누르고, 또 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풍 좀잘될수 있도록 한낮에 날씨 좋을 때는. 그래서, 꽃 피우기가 힘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꽃 피우는 방법을 제가 또 올려놨어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꽃필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2m 이상 웅장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호야가 매달아 놨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살짝 호야 꽉 여기저기 막 웅장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그냥 놀래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모자 화분에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막 금전수도 배수가 없는 극락주도 이제 무늬 칼라 홍콩도 이런 모습으로 스토키로 모자 화분에 심어 놔보고 그다음에 뭐 천냥금도 이렇게 모자 화분 노주마리 그다음에 안스리움 뭐 율마허브 거리 화분 마거진 됩니다. 다 마거진 화분. 마거진 화분이 하니까 깔끔해요. 깨끗해요. 물이 안 새니까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니티소일. 뭐 호야도 이거 지금 거리 화분에다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큰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호야 이것도 환희 호야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깍지가 있네요. 아까 깍지벌레 했는데 이것이 있네. 이게 바로 히트그니 하나씩 약재 살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려식물 이렇게 니치소일로 도전해 보세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